해병대가 올해를 인권의식 강화 특단의 해로 정하고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권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해병대가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인성과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서 유엔 초대 인권대사는 특별 강연에서 가족 같은 단결력과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쇼크가티 보츠와나 국방장관과 대담을 갖고 양국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와 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 노력에 보츠와나가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병대가 올해를 인권강화 특단의 해로 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병대는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권제도 보완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가 올해 병역문화 혁신이 무적해병의 초석이라는 공감대 속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해병대 병역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를 인권의식 강화 특단의 해로 정하고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인권제도 보완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는 먼저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육해공군 최초로 오는 23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해병대 간부 31기 출신인 박경서 유엔 초대 인권대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을 위촉합니다. 이들 위원들은 2년 동안 전방부대를 순회하며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관 양성 교육과 지도를 맡게 됩니다. 첫 인권교육은 지난 17일부터 3박 4일 동안 강화도 해병대 청룡비전센터에서 대대급 초급 간부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급 부대 인권 인성 집중교육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병대는 또 대대별로 장교 1명과 부사관 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관 양성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교육과정을 추진하며 상급 부대 중심으로 설치된 인권위원회를 연대급과 직할 대대급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인권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활반별로 인권 업무 관련 세부 지침서를 한 권씩 비치하고 군내 인트라넷망에 인권정보 공유체계인 인권애창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장병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해 관련 캐치프레이즈 공모전과 장병 인권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인권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앞서 이용석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해병대는 병역문화 혁신을 위해 대대급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3박 4일간 인성과 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틀 차인 18일엔 박경서 유엔 초대 인권대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나이 78세,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노 교수가 장병들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강연자는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 교수. 손자와도 같은 해병대 초급 장교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집니다. 어쩌면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권. 박 교수는 너와 내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해병대원들에게도 올바른 인권의식을 토대로 가족 같은 단결력과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줄 것을 바랐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조금 어눌한 사람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여성과 남성 같이 가는 거다. 소대장과 사병 같이 가는 거다. 준사관과 사병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야. 많이 제3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야. 국가 안보와 발전, 인권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도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가 아닌 한 울타리에서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양보의 미덕이 살아있는 해병대식 인권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1세기의 안보, 인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발성을 유도해서 공동체를 스스로 즐겁게 만들어가면서 인권이 싹튼다. 그럴 때 안보도 동시에 강해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17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는 인권교육 참석자들은 대대급 초급 간부 90명. 해병대 인권지킴이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해병대 인권 강화 특단회의를 알차게 꾸려갈 예정입니다. 제가 소대장으로서 대원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들이 잠잘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 안보의 발전만큼 요구되는 향상된 인권. 해병대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 최강의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쇼크가티 보츠와나 국방장관이 한 보츠와나 국방장관 대담을 가졌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이번 대담은 우리 측 초청으로 크가티 장관이 공식 방한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2013년 10월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이번 대담에서 양국 장관은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와 방산협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고 보츠와나 측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츠와나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당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온 우방국입니다. 크가티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방위사업청장을 면담하고 방산업체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육군사관학교 77기 예비생도들이 16일 가입학식을 갖고 화랑 기초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화랑 기초훈련은 3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육사에 합격한 316명의 예비생도들이 정식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인성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 전투기술 숙달, 생도생활 적응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4주였던 훈련이 5주로 늘어나고 각계전투와 혹한기 등 야전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이 강화됩니다. 예비생도들은 이 과정을 이겨내야 비로소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방뉴스는 화랑 기초훈련 전 과정을 취재해 2월 6일부터 13회에 걸쳐 방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지난 4년간의 국방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분야별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한강 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차단과 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 등 별책 부록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들을 전해드립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2016 국방백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정책 6가지를 별책 부록으로 구성했습니다. 2016년 6월 우리 군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차단하기 위해 정전협정 63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관련 사항을 사전 통지하고 중국 정부에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사전 설명해 외교적 마찰 발생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나포 2척, 퇴거 54척 등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완전히 근절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설정돼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중국이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우리 정부도 조정을 검토하고 그해 12월 15일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62년 만에 선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 부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사드 체계 배치를 완료해 작전 운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며 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은 지난해 11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협정에 서명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정식 발효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다양한 감시 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대한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015년 8월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포격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비롯해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관련 내용도 특별 부록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훈련 부사관은 훈련병들의 담임 교사로 모범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자격을 얻기 위한 평가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신병 양성의 전문가 훈련 부사관, 그 세 번째 시간, 훈련 부사관의 험난한 교육 과정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훈련 부사관 교육은 신병 교육 기관의 담임 교사 역할을 위해 총 13주 동안 전투 기술과 병기본 훈련 교관화 능력을 집중적으로 숙달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생들도 매주 실시되는 각종 평가에서 불합격할 경우 원 소속대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교육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 훈련부사관 49기 훈련이 한창인 교육대. 이번 시간에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은폐와 엄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훈련부사관 담임교관은 교육생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 토의를 통해 바로잡습니다. 내용은 좀 더 쉽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현장에서 기도비닉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쳐지지 않은 새로운 용어다라고 하면 훈련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쓰든가.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할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부사관은 훈련병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지도하기 때문에 정확한 행동 숙달이 중요합니다. 자, 탐지. 하면 탐지할 때 소총에 잡는 방법, 그리고 행동 요령, 어느 쪽부터 탐지를 하느냐, 그렇게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된다. 이해되죠? 예. 쉬는 시간에도 교육 내용이 궁금한 교육생. 지금은 각계 전투라서 그냥 바로 후보 이제 공주 조명하의 요령은 바로 그냥 직선상으로 엎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하기 전에 몸으로 직감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는 좀 더 배우고. 교육생들은 훈련병들 앞에서 당당하고 훌륭한 교관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부사관이 되어서 이러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 좋은 군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훈련병들 또는 많은 병력들에게 주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전역 점호 현장. 병영 생활을 지도해야 하는 교육생들의 전역 점호는 사소한 잘못도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매트리스에 지금 모포들이 구겨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생들의 하루는 훈련부사관 신조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나, 나는 내가 교육하는 훈련병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군인으로 육성하겠다. 하지만 전역 조모가 끝났어도 생활관에서 사격 자세를 연습하는 교육생들. 엎드렸어? 사격 자세 준비. 뒷공 중간에 내가.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향하는 시간. 여전히 교육생들의 밤은 깊어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교육하는 인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훈련병 양성을 목표로 하는 훈련부사관. 그들의 열정 어린 땀과 진정한 노력이 있기에 대한민국 최종의 전투요원의 훈련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신병 양성의 전문가. 훈련부사관의 험난한 훈련 모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18일자 국방일보 이면입니다. 서북도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감시와 공격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이순진 합참의전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찾았습니다. 부대의 군사 대비 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토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적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작전을 현장에서 종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3면에 나와 있는 훈훈한 소식인데요. 급성 백혈병에 걸린 전우의 누나에게
피를 나누는 전우회를 발휘해 따뜻한 감동을 전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육군 3사단이 전장병의 마음을 모은 헌혈증 650장을 어려운 일을 당한 박창훈 중사에게 전달한 건데요. 누나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힘들었던 박 중사는 전우들의 따뜻한 정성에 기운이 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명 기사입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가 필승의 신념으로 싸워 이기는 전투태세 확립을 위해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합니다. 대잠 전술과 전투함정 포술 능력을 배양하는 등 함정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들로 짜여져 있는데요. 함대는 함정들이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간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칠면으로 가보시죠. 올해 첫 한미연합 쌍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에는 한국공군 20전투비행단 121 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 4대와 미공군 8전투비행단 35 전투비행대대 소속 F-16CM 전투기 16대가 참가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이번 훈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공을 지키기 위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했던 한파가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주춤했던 독감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날이 따뜻해지는 초봄까지는 독감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치료에서 예방법까지 독감에 대한 모든 것, 장병 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언제나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각자 나름대로 인플루엔자 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 부르는 인플루엔자.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상기도 감염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통칭하는 것들이고 그걸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200개 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인플루엔자를 특정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특히 이제 겨울철에 유행성으로 많은 환자들을 발생시키고 전염력이 높고 최근 유행했던 A형 독감을 비롯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A, B, C형 등으로 나뉘는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독감에 걸리면 두통과 함께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면서 마른 기침을 동반합니다. 심한 경우 근육통이 장시간 지속되며 몸 전체에 고통을 수반하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을 느끼며 기침을 동반할 경우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독감은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한데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을 잘 씻는 겁니다. 인플루엔자가 전파되는 경로가 결국에 이제 감염된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그 침이 날리면서 그걸 흡입하거나 혹은 그 침이 내려앉은 물건을 손으로 만졌다가 그 손이 다시 내 코나 입에 닿으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비누와 물을 이용해 충분히 그리고 자주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방법 말고도 이제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인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효과가 굉장히 잘 증명돼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성도 잘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꼭 빠지지 말고 맞도록 하고. 앞서 언급했듯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독감 환자가 스스로 에티켓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인데요. 내가 만약에 환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제 기침 같은 걸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휴지가 있다면 휴지로 가리면 되고 만약에 휴지가 없다면 손으로 가리지 말고 소매 같은 거를 통해서 가리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가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옮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침이 자주 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따뜻한 봄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건강한 겨울나기, 독감 예방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뉴스가 끝나면 바로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해병대가 병영문화혁신이 단결력과 무적해병의 초석이라며 올해를 인권의식 강화 특단의 해로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연전 연승할 수 있었던 건 가족 같은 단결력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해병대가 가족 같은 단결력으로 세계 최강의 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